이번 영상은 푸바오를 보고 현수핀 기지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푸바오를 보고 왼쪽으로 가서 허어를 보고 내환, 내부 2호관, 유치원 2호관을 지나서 내부 1호관, 그리고 내환 2호관까지 지나서 자판기 있는 곳이 오고 계단을 내려와서 다시 돌아서 외환 쪽으로, 외환 6호 쪽으로 시작해서 전체 외환로를, 외환에 있는 모든 판다들을 끝까지 보고 치아오샹까지 봤으면 다시 돌아서, 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여기 2호관 통로로 와서 허허 방향으로 왔다가 다시 푸바오 보러 돌아가는 길을 돌아서 여기 상점이 있고 또 여기 있는 판다들도 한번 봐주고 다시 푸바오를 보고 끝나는 시간에 돌아가면서 다른 판다들까지 보면서 끝내는 현수핀 전체를 돌아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잘 봐주세요. 푸바오가 잠들어서 줄수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게요. 여기는 허허집이고 정사장 전체 한 바퀴 돌면서 푸바오 말고 다른 판다 구경. 일단 허허. 야. 허허가 먹고 있고. 일단 2호관, 여기. 2호관에서 약간 왼쪽으로. 오른쪽 가지 말고 약간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타이샨이 있죠. 타이샨이 19살이든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수준인데 우리 푸바오랑 이웃 할아버지랑 오빠랑 또 누가랑 살지? 거의 또 할아버지, 할아버지 두 명이랑 오빠랑 사네. 자, 여기가 타이샨. 어디 있지? 엄마. 타이샨은 없고. 자, 타이샨을 보고 자, 2호관 판다 다 봤고, 그러면 네 미알 메이어라 노하 네 미알 카일로마 부카이마 나그야 아 메사메사 여기요. 아, 그리고 맞아, 사람이 없으면 줄을 설 필요도 없구나. 추이추이 추이추이 어제 있었는데 이 친구도 귀엽게 생겼는데 추이추이를 보고 스위치 보고 길 따라서 계속 가르면 됩니다. 여기는 치아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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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공사장도 구경하고. 벌써 판다들이 잘 시간인지. 10시? 10시 몇 시야? 이제 10시인데. 자, 여기서. 여기는 바이지. 두 마리가 살던 데인데, 여기 판다도 없고. 자,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데, 갈림길도 아니네. 왼쪽으로. 바이지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1호관 판다관이 있고. 오, 나의 셀카봉 왜 이래. 1호관 판다관이 나오고 1호관 판다관이 나오고 자, 여기서 길이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는데 전체를 돌려면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일단 왼쪽으로 와서 왼쪽을 보고 외관을 보는 게 조금 덜 걸어. 호아호. 호아호. 그러면 왼쪽으로 계단으로 내려와서 계단 쪽으로 내려와서 호아호 방사장이 있고 아 판다들이 10시인데 없어 없어. 여기 정말 사실 저 문은 원래 개방이 낮에는 개방 이게 닫혀 있고 그러니까 밖에 있고 판다들이 밤에는 퇴근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몇 년도였지? 지진이 엄청 심하게 왔을 때 저 문을 닫아놔서 판다들을 많이 잃어서
그 후로 저 문을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오른쪽 왼쪽 갈림길이 나왔는데 왼쪽 자해장 화양, 화양, 화양을 지나서 아 햇볕이 비쳐서 우산을 써야 될 것 같아. 화양 여기가 이 장애인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홍콩 자본으로 지은 거라 혹시 아프신 분들도 한번 여기 와서 산책 겸 판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휠체어 타고 충분히 올 수 있는 곳이. 저 길을 따라 계속 가시면 가면 반 위에가 나오고 판다들이 하나도 없지? 판 위에 지금 이렇게 33개 방사장이 있는데 정말 우리 푸바오가 밖에 오래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양양, 양양, 양양. 그러면 아까 전에 올라왔던 여기 자판기 있고 처음에 올라왔던 그곳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지 말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외관 처음부터 돌게요. 자, 외관에는 마오리랑 샤오치지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왔는 샹이하고 조금 유명한 판다들이 좀 있죠. 자, 외관으로 오른쪽 우회전 돌아서 초록 예뻐 여기는 대나무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여기 있는 것까지 여기서 직접 이렇게 잘라서 주시기도 하던데. 오, 뒤로 오셔. 전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많이 멀고 조금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지만 와보면 너무 힐링 장소? 나만의 힐링 장소로 충분히 괜찮은 곳? 자, 여기 화장실이 나오고 이 화장실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화장실을 지나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외관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거 다 도는데 정말 판다 없다면 한 20분? 20분이면 전체 다 돌 것 같아. 그래서 반나절 투어 해도 괜찮고. 그래서 보통 두 장인 그 판다 기지랑 여기랑 두 개 묶어서 하루 코스로 많이 패키지가 되어 있어요. 아, 오르막. 자, 화장실 지나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외관 시작돼. 아, 요 판다들은 여기 판다들이 항상 있더라고. 수린이랑 여기 판다가 있었는데 좀 큰나 보자. 근데 엄마 판다 같네. 여기 판다들은 나무에 있는 건 아니지? 수린을 보고 왼쪽으로 여기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면 계단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 수린 그래도 안 나와 있는 판다 중에 하나네. 맛있게 먹어. 자, 슬링. 그리고 여기 루루네다. 지난번에 엄마가 확 나무로 떨어뜨렸던 루루 나오네.
여기 애기 판다 둘이랑 엄마랑 어디 나무를 가져가고 있어. 자, 루르네를 지나서 루르네를 지나서 외관을 쭉 돌면 여기 그냥 여기 길 하나라 그냥 돌면 돼요. 여기가 빠터도 되게 멋지게 생긴 판다인데 엉덩이만 보여주고 있다고. 빠터 안녕. 자, 빠터 경사장을 지나서 여기도 타고 있네. 시시 맞아,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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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자니? 자, 시시 보고 계단 올라서 외국인 감각의 보트시구나. 시시를 보고 갑니다. 단체 관광객분들 많이 계시고 개인으로 오시는 분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누굴까요? 다 푸바오 얘기를 하고 다니죠. 역시 우리 푸바오 인기가 많지? 여기는 수진 방사장. 자, 수진 방사장 지나서 저기 사람 많은 거 보니 시아오치지구나. 시아오치지, 미국에서 온 집 좋은 시아오치지. 여기 푸바오 다음으로 시아오치지가 인기가 좋을 것 같아. 지금 없어. 대골 같은 집에서 하는 시아오치지입니다. 시아오치지 많이. 아니네, 미안. 마오리다, 마오리. 마오리입니다. 제 집이 좀 다르더라. 마오리는 보통 나무 위에 있는데 오늘 없네. 마오리 곧 미국으로 갈 친구인데 워싱턴 동물원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 위에 요요. 여기는 약간 뭔가 너무 풀도 길고 해서 사람이 안, 판다가 안 사는 집? 페어 같은 느낌이 있어. 여기도 그렇고. 너무 관리를 안 해주시나? 야싱. 야싱. 보통 야자 들어가는 게 야생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애들이 야자를 많이 넣는 것 같아. 야싱. 지나서. 아, 여기가 시어치지겠다. 자, 집이야. 자, 시어치지가 있는 여기서 걸어가는 길이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2호관으로 가게 되니까 이따가 다시 끝까지 갔다가 시어치지 지나서 왼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 진정한 대골이네. 맞아, 여기가 시어치지. 시어치지가 있나 보네. 난 이 옆에가 시아오치지. 여기 있네? 주연. 주연이란 친구인데, 주연이란 친구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주연 방사장 옆에, 드디어 시아오치지. 아, 저 시아오치지. 주부 아저씨다. 짜잔. 없네.
시어치즈는 많이 먹어서 응가도 많구나. 10개 다 부럽네. 아, 시어치즈도 없고 일단 시어치즈 방사장을 지나서 계속 위로 갑니다. 시어치즈 지나서 이곳은 산산도 없고 아 저기에 한 마리가 있구나. 아 그림 같다. 오고 여기에 자판기가 하나 있고 올라가다 보면 길 따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외관을 다 돌 수 있네. 잘 만들어졌어. 쉽게 볼 수 있게. 여기가 말레이시아에서 온 샹이 같은데. 샹이. 샹이가 방금 들어가고 싶어서 저기. 오케이, 고. 자, 이제 방사장이 두 개 남았어. 외부 방사장은 두 개 남았는데, 여기 삥, 삥삥이들. 빙통과 빙자이. 여기 친구들 보고, 말이. 친구 이름은 빙춘, 빙바오. 빙춘? 맞나? 저. 그리고 여기에 대망의 꾸역꾸역꾸역. 오르막을 마지막에 오르면 있는 판다는 마지막 판다. 삥삥이들. 여기는 판다가 없나? 나와있진 않는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 치아오선을 마지막으로 외관을 다 돌았고. 다시 여기 끝에서 다시 돌아서 치아오선 보고 삥삥 보고 밖에서 돌아도 되는데 또 판다를 보면서 도는 게 훨씬 걸음도 작게 요 길이 잘 돼 있어서 다시 푸바오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샹이 방사장에서 내려갑니다. 아, 산. 그리고 선선 안녕. 어제 사진 찍어준 안녕. 선선 어제 사진 찍어줬던 친구인데 귀엽네. 다시 시어치지가 나오려고 하나? 여기 보이긴 한데. 시어치지를
진하지 않아? 진짜 지지진 않아? 주연 지나서, 샤오치즈랑 주연을 딱 지나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이 호관이 나온답니다. 자, 여기 바로 우리 푸바오가 있는 이 호관이 좌회전 왼쪽으로 돌면 여기서 우리 아까 오른쪽으로 돌면서 봤으니까 왼쪽으로 다시 허허가 있는 쪽을 가보고 푸바오가 자는지 다시 한번 보고 허허허허는 허 들어갔네 허 저기 있네 허허는 들어갔고 그래도 오늘은 오전에 좀 먹어서 먹고 오후에 계속 잘 것 같기는 한데 며칠 전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 보여. 와 하늘 예쁘다. 아 이리 네? 여행하신 분들 많이 계시네. 그래도 사람이 없을 때는 5분 컷 안 하고 계속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산다. 이제 부바오를 세 번째 보러 가고 있어. 오늘 날씨도 시원하고 햇볕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해가 없어 아직은. 이거 대나무 잎인데 아 우리 푸바오 뜯어다 주고 싶다 되게 신선하네 샤오바이 2 여기 중국 분들은 여기 판다 되게 좋아하셔 샤오바이 2 저기 앉아서 먹고 있어 귀엽다 우리는 푸바오로 다시 눈물은 말이야 방향을 바꾸긴 했네 아까랑 방향이 바뀌었어 보세요. 푸바오는 계속 자고 있고 퇴근 시간이 돼서 일단 호텔 갑니다. 마지막을 하고 프리지 할로 이바오 자는 푸바오를 뒤로하고 퇴근 시간이 돼서 일단 퇴근하기로 하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바오는 계속 봤으니까 가면서 다시 방사장을 보지 않은 방사장을 둘러보는 방법은 여기는 아까 뒤쪽에서 본 타이샨. 타이샨은 있네. 그리고 타이샨 바로 앞쪽이 여기 위쪽은 아까 위에서 둘러보면서 본 곳이고 여기 앞에 요요 지아오양 요요 지아오양 앞을 한번 보고 바로 푸바오 맞은편 맞은편 여기를 한번 보면서 끝날 때 가면 천천히 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 오픈할 때는 푸바오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다른 판다가 들어오지 않아서 볼 수 없고 자 내려와서 좌회전하면 나가는 쪽이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와서 또 여기 있는 판다도 한번 우리 친구도 가끔 여기서 평상에서 잘 누워있는데 오늘 안 보이네 여기가 제일 끝이 치아오린 치아오린이라는 친구의 방사장을 보고 내려가면 이제 모든 방사장을 다 본 게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데 판다가 자 줄 서는 곳에서 내려가면서 아 바람이 시원해 내려가면서 여기 안쪽 아 여기 판다 친구가 있는데 안쪽에 여기 방이 아, 계단 바로 아래에 있어서 생각보다 얘를 잘 안 보게 되는데 여기랑 그리고 다음은 후이후이 아까 후이후이 지나오긴 했는데 후이후이도 한번 봐주고 내려가서 후이후이를 봐주고 또 계단을 내려와서 왼쪽 바이투 왼쪽으로 가지 말고 나가는 쪽 여기다 쌍 엄마가 애기들 키우는 곳인데 밖에 나와 있지 않네 여기에 찐샨을 한번 찐샨 가족들을 보고 그 시간대를 여러 시간대로 다녀야지 판다를 볼 수 있어. 다 보기는 진짜 33개 방사장에 모든 판다가 나와 있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 아침 일찍? 일찍도 빨리 돌아야지 가능하고 후바오도 그때 아침에만 거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판다 볼까 싶지 않아. 그리고 여기 자판기 바로 오픈해서 올라왔을 때 처음 있는 곳까지 보게 되면 현슈핑의 신신까지 보게 되면 현슈핑의 모든 방사장을 다 보게 된 게 된답니다. 자꾸 히히하지 누가? 왜? 저기 판다가 자꾸 나를 부르는데 자 오늘도 퇴근샷